인형 넣고 있는데요. 볼살을 살짝 샤프하게 하면서 들어가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하려면 여기랑 여기 해서 여기를 비워놔요.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록하고 나머지는 좀 샤프하고. 맞아요. 이게 점점 지나면서 여기 광대 밑이 꺼지더라고요. 그쵸, 맞아요. 턱 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자연스럽게 선명하려면요, 여기 라인을 이렇게 여기 내리듯이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언니가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여기랑 반대쪽이랑 그렇죠? 차이가 난다. 이제 이 길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마 라인을 쉐이딩을 넣어주면 진짜 효과적이에요. 이거는 무대 메이크업 하실 때도 살짝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마만 쉐이딩 했는데 얼굴 되게 짧아 보인다. 이렇게 되지 않았어?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은데? 약간 이렇게 됐어. 너무 신기하다. 뭔가 이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, 맞죠? 나는 삼급듯이. 그리고 광대 라인을 많이 강조하잖아요. 네. 이 아래를 입술을 향하는 방향으로. 아, 네. 이쪽으로. 벌써 이쪽은 조금. 그러니까요. 신기한데요? 이 스틱으로 컨투어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쭉쭉 그어놓고 블렌딩을 하기 쉬운데 다른 타입들은 약간 바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스틱으로 썼는데요. 네. 지금 이렇게 윤곽을 잡고 도드라지면 또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부분들, 눈밑이랑 눈썹 뼈 이렇게 확 잡고 있거든요. 이렇게 과정들이 너무 센 거 아니야 하지만 다 블렌딩해서 완성하면 정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좀 커버를 해볼게요. 코렉터하고 컨실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이 컬러 코렉터들이 다 보색 대비로 커버를 하는. 그래서 제가 수용님 그 다크서클 해드릴 때는 주황색으로. 네, 그거는 짙은 갈색이어서 주황빛을 얹고 그다음 조금 더 밝게 해서 연결해서 올린 거라면 지금은 푸른 블루빛의 다크이셔서 그거의 반대색인 핑크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건 좋은 팁이다. 여기 조금 커버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? 네. 그런 전체적인 피부색을 잡아주는. 저는 또 짱눈이라. 이게 그 여기를 섀도우감을 높여버리면 커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섀도우는 좀 낮게 하고 라인감은 오히려 저쪽을 더 주면 밸런스가 맞아요.